고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칸막이를 없애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 없이 각종 복지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9일 천안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했습니다. 5월부터 시행했던 보수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을 앞당겨 임시 개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천안의 정책 제안에 직접 참여합니다.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천안이라는 주제로 25개 팀이 참가해 총 27건의 제안 사업을 접수했습니다. 제8회 전국 고치아 선수권 대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 26일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상반기 발표회가 천안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백투더8090이라는 이번 발표회에는 모두 250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사용하시면서도 전기요금 걱정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할 경우 냉방 효율을 5% 정도 올릴 수 있고요. 냉장고의 경우에는 냉장실을 60%만 채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세탁기도 온수로 세탁할 경우에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찬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더위가 지혜를 요구하는 계절입니다. 천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용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28일 천안 고용복지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기관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로 협의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업무를 개시하게 됐는데요. 이날 개소식에서 구본영 시장은 시정의 우선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일자리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편의가 우선이 되는 것, 행복 천안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수공사에 들어갔던 천안 지하차도가 지난 29일 임시 개통했습니다. 당초 8월 29일까지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천안역과 복명역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을 앞당겨 임시 개통하게 됐습니다. 한편 천안 지하차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단면 보수, 노면 포장, 터널 등 교체 등의 공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천안 지하도는 1977년 설치된 지하도로서 37년 된 노후된 지하도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5월 착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오늘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참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사가 완성되면 천안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에게 더 나은 통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안전한 공사 마무리 당부드립니다.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천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신청을 받았는데요. 25개 팀 95명 학생들이 총 27건의 제안 사업을 접수했고 최종 7팀을 선정했습니다. 팀별 발표 형식으로 학생들은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예산 편성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행정구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우수팀 3팀을 선발해 시상과 함께 2015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7월 28일부터 4일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134명과 심판 운영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이은영 충청남도 보치아연맹 회장은 홈경기인 만큼 충남 참가 선수들이 최대의 성적을 올려 충남이 보치아 강팀임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참여한 모든 분들께 힘찬 박수 드립니다. 지난 26일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동아리 13팀과 가족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리연합회 3기 상반기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백투더 8090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동아리 공연 및 레크레이션,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개성과 열정이 넘치는 공연에 몸도 마음도 함께 활기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며 격려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여기 안에서 연합회 활동을 하면 기회가 많아요. 무대에 설 기회라던가 재능을 많이 뽐내줄 청소년들이 해줄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실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한들이 쓰기에 여기서 활동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전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합니다. 안심순찰대는 학생과 주민이 스스로 도보, 자전거, 자동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심마을 지역 내 안심하길 코스를 순찰하며 청소년 폭력, 위험지역, 제보 등 각종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블로그 개설 및 포스트 활용법, 동영상 이미지 편집, 스마트폰 활용 블로그 사용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생생한 농업 현장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천안 농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어린이 공원 내 수목 전지, 전정 및 놀이시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솔모로 공원을 비롯해 45개의 공원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기생충 및 중금속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닥재 소독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길 기대합니다. 새마을 지도자회는 지난달 30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연탄 천장을 배달해 봉사활동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원성이동 새마을 지도자회는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시가지 대청소, 내 집 앞 쓸기 운동, 독거노인 및 경로당 방문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천안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대장암, 치매 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천읍의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방문해 쌀, 기저귀, 현금 등 25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유PP 주식회사에서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성환읍에서 근무하게 되며 연봉 2천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PYN 홀딩스에서 상점 판매원과 바리스타를 채용합니다. 성성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30만 원, 120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새롬 BNF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성남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연봉 2,400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대형마트 판매원을 채용합니다. 차암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시급 8,720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대원산업 주식회사에서 기계 및 재료 분야 단순종사원을 채용합니다. 성남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210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과의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는 용서의 마음을 들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사소한 일로 주변 사람들과 다툴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쾌지수는 낮아지고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